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내 손 안의 입시 정보. 입시코리아 매거진 동영상 입시 설명회에서 성균관대학교 정시 모집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가와 나군이며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 서류 제출은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예체능 실기시험은 1월 7일 목요일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 시험장을 발표하며 학과별 날짜 및 장소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형 지원 자격으로는 고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이며 모집 단위 및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은 다음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문계와 자연계는 수능 100으로 선발합니다. 예체능계로는 미술, 디자인, 무용, 연출의 경우 수능 60, 실기 40이며 연기의 경우 1단계 PF, 2단계 수능 60, 실기 40을 반영하게 됩니다. 스포츠학과는 80, 실기 20으로 총 100점으로 진행됩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점수는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며 탐구 영역은 두 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인문계 모집단위 지원자는 국어와 수학 중 한 과목을 B형을 응시하여야 하며 제2외국어와 한문을 탐구 영역 한 개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미술학과 디자인학의 실기고사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험장 발표는 1월 7일 성균관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미술학은 12일, 디자인학은 13일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미술학은 서양화와 동양화로 선발하며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디자인학의 선발 분야는 시각 디자인과 서피스 디자인이며 총 5시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두 학과의 실기 배점은 400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기예술학 연출의 실기고사 안내입니다. 시험일은 1월 15일 금요일에 진행되며 시험장 발표는 7일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적성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배점 400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과학의 실기고사 안내입니다. 실기시험은 1월 15일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진행하게 되며 하루 전인 14일에 예비소집을 진행합니다. 실기 종목으로는 100m 달리기, 핸드볼공 던지기가 공통으로 진행되며 남자는 턱걸이와 1500m 달리기, 여자는 팔굽혀펴기와 1200m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총 배점은 200점이며 자세한 실기시험 등급표는 해당 모집요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정시모집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학교의 입시설명회를 보고 싶다면 입시 매거진 카테고리에 동영상 입시 설명회를 클릭하세요. 입시 코리아 매거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대학교를 검색하면 전국 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쉽고 빠르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내 손 안의 입시 정보, 입시 코리아 하이틴.